네, 반갑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규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해 주신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이신데요. 먼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이신 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으로는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제가 먼저 짧게 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한다는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벤처를 위한다는 것은 거짓 포장이며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를 허용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의 활용 경로를 열어주는 오로지 재벌을 위한 계획일 뿐입니다.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도 투자 프로젝트가 매력적이거나 초기 실적이 우수하다면 자금을 조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벤처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건드리지 않았던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서는 CVC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벤처부를 통해서는 차등 의결권을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처음 이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던 지난 6월 말에 바로 이 자리에서 이미 재벌 대기업이 CVC를 보유하고 악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야기 드렸습니다. 벤처 회사에 대한 내부 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가 가능하고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발표한 정부안에서는 이런 우려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또한 마치 안전망을 만들어 보완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사익 편취와 편법적 경영 승계의 도구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합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가 벤처를 위한다는 것은 거짓 사탕 발림이며 실제는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정부에게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발표한 CVC 규제 완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전성인 교수님을 통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익대학교 전성인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 캐피탈 CVC를 허용하도록 한 방침이 왜 재벌 특혜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재벌들이 지배력 강화나 승계를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유인이 있느냐?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가 있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K 같은 경우에 최태원 회장의 주 SK에 대한 지분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그리고 노소영 관장이 요구하는 재산 분할 비중은 42%입니다. 이것은 주 SK 지분으로 환산할 때 7.8%에 해당하는 것이고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태원 회장의 주 SK에 대한 지배력은 이혼 후에는 대단히 약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승계까지 생각한다면 그10% 남짓한 지분의 상당 부분이 증여세나 다른 유산 배분으로 산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SK의 최태원 회장은 지금 심각한 지배력 위기에 처하고 있다. 두 번째, 이것을 이용해서 좋지 않은 일을 할 재원이 있느냐? 최태원 회장은 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 내에 있는 손자 회사인 SK텔레콤은 돈이 있어요. 현행 체제로는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가 돈이 있는데
하이닉스 경우를 보면 현재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이 손자 회사를 이용해서 그 하위에 별도의 계열사를 두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소유 규제에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CVC를 허용하고 계열사 출자를 지금 현재 정부 안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자 회사인 SK 하이닉스의 돈을 CVC가 조성한 그 펀드에 출자하고 이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해서 그 회사를 키우는 이런 방식의 구도를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도가 어제 발표한 정부 안에서 전혀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대해서 자본 조달은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운영을 통제하면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총수가 출자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는 이 돈을 쓰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총수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을 막는다고 모든 일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수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총수가 지배하는 CVC가 그 회사를 컨트롤하고 있고 맨 끝에 계열사 돈 같은 것이나 일감 몰아주기로 벤처 회사라고 문패 달린 회사의 덩치를 키운 다음에 펀드가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그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수에게, 예를 들면 총수의 아들에게, 예를 들면 총수나 총수의 아들이 대다수의 지분을 보유한 어떤 기업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지배력 강화나 부당한 승계가 현재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벌고 있는데 그 돈을 쓸 수 없으면서 지배력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재벌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를 그대로 지금 이 상태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제도는 뒤에 박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기존의 벤처기업이나 기존의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기울어진 운동장까지 제공할 수 있는 벤처업계의 성장을 위해서도 과연 바람직한지 알 수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부가 산자위를 통해서 제도화하려는 차등 의결권과 CVC가 만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CVC 규제 완화가 재벌 대기업을 위한 정책인지 박상인 교수님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성인 교수님 말씀하신 걸 제가 약간 보완해서 몇 말씀을 더 드리고 그리고 차등 의결권 문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CVC 도입이 벤처 활성화 또는 벤처 기업들에게 대기업 재벌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 유보금들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법은 사실 그 반대입니다. 제안된 법안은 그 반대입니다. CVC를 통해서 벤처에게 투자한 다음에 그 벤처가 사실상 계열사가 되었을 때도 10년 동안 계열 편입을 유예해 주겠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기본법과 벤처법에 의하면은 벤처는 중소기업이야 하고요. 중소기업은 공시집단, 즉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동안 사실상 계열사인데 계열사 취급을 하지 않고 벤처 기업들이 누릴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재벌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은 벤처들만이 사실 중소기업 벤처를 위해서 만든 정책적 지원을 거의 독식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가뜩이나 기울어진 벤처 중소기업 경쟁의 운동장을 더욱더 기울게 할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혁신과 벤처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역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중소기업 벤처를 사멸시키는 부작용을 낼 법을 제한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재벌들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활용하겠다고 했으면 재벌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 가지고서 그 자본금만 가지고서 투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계열사도 펀드에 출자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부채를 차입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펀드에 대해서 마치 사모펀드처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쓰게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돈들을 끌여다가 쓸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CBC를 만들려면은 지주회사 밑에 아니고 지주회사 바깥에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주회사 안에 사내유보금을 쓰지 않고 CBC를 만들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들어주려고 하느냐.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지주회사 규제 자체를 없애버리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열사들이 펀드에 출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손자회사가 자회사에 출자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순환 출자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주회사를 도입하고 지주회사에 온갖 특혜를 주고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이야기한 것이 순환 출자 해소를 하기 위해서라고 정부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실상 지주회사에 순환 출자를 만들어주는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순환 출자만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고 지주회사 제도 안에 있는 지분율 규제마저 다 무력화될 수 있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CBC입니다. 진정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내유보금을 쓰게 하는 통로를 만들겠다, 벤처에 돈이 들어가겠다, 벤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라면 무지에 의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했다면 하루빨리 이 법안을 거두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또 산자위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차등 우결권 도입법이 통과가 된다면은 결국은 벤처를 이용해서 재벌들이 세습을 하는 그런 법적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만드는 초석을 까는 것입니다. 몇 가지 남아있는 장애물들만 제거한다면은 재벌 4세들은 벤처를 만들고 그 벤처가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그 차등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벤처를 CBC를 이용해서 또는 간접적으로 키운 다음에 그리고 이 벤처가 지주회사의 지분을 스왑함으로써 아무런 돈을 들이지 않고 세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상 재벌 왕국을 제도화시키는 제도입니다. 1930년대 멕시코가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멕시코는 더 나가서 증여세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친족들 간에 지주회사 지분이 희석되는 걸 막기 위해서 친족들이 지주회사 지분을 팔 때는 친족들에게 우선적으로 팔도록 제도화시켰습니다. 이거 역시 지금 정경련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이라고 미명 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1930년대, 1960년대 멕시코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 멕시코는 한국 GDP의 1인당 GDP 3배였습니다. 30년이 지난 2000년 현재 멕시코의 1인당 GDP는 한국의 3분의 1입니다. 9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불평등의 심각함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 번도 겪고 못한 나라가 제2의 멕시코라는 것입니까? 재벌과 불평등만 재벌에게 이익만 주고 불평등만 강화시킬 수 있는 CBC와 차등 의원권 도입은 정부가 즉각 중단해야만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반 지주회사의 CVC 보유에 대해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벤처 투자 활성화나 경제 상황을 핑계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정부 정책의 문제를 보다 종합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긴급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